말씀은 반드시 필. 충성충 믿을 신. 행실행 반드시 필. 바를 정 거둘지. 자, 여기 새로 실습할 자는 이제 충성충자가 됐는데, 이건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가운데 쪽. 충이나 충이나 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음을 나타내면서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이제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이 사람이 요 말하면 열로 기울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절로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한가운데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충성스러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은 항상 충성스럽고 또 상대방이 믿을만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일행보다 행실이라는 뜻으로 행실은 반드시 바르고 곧아야 한다.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말 우리가 쓰이죠. 말과 행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입구 말물 섞일작 말씀담. 손수 말물 섞일작 희롱할희 놀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물 잡담하고 숨을 잡히하라. 섞일잡자는 A가 아니라 형성. 온이에다가 요 모양이 온이자의 변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 요거는 집이라는 뜻으로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음을 나타내면서 요 글자는 다시 세 추자와 나무 목자로 이루어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모양을 그리는 글자인데 새들이 보면 보통 나무에 이렇게 모여있죠. 그래서 새가 나무에 모여있는 모양에서 모일 집. 그래서 예, 옷빛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인 모양. 새 옷빛깔이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옷빛깔이 모여가지고 섞이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자, 이야기 담은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말씀원에다가 이게 불꽃이라는 뜻이죠. 불꽃담. 불꽃염. 불꽃처럼 계속 이어지는 상대방과 이렇게 주고받고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야기. 이야기하듯 서로 말을 활활 타오른 불꽃처럼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우리는 이야기다, 말씀담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롱할 희. 이자는 형성자가 되겠고 위에 창을 의미한다 그랬죠. 창과에다가 이거는 이제 희자인데 음을 나타내면서 여자는 빌 비다 허공할 때 그죠?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창, 그러니까는 실제 전쟁용으로 쓰이는 창이 아니라 비었다라는 거는 이제 창은 창인데 우리 의장대에서 보면 예식용으로 쓰이는 칼이나 뭐 창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낸 글자로서 실전용이 아닌 연습용이나 뭐 이런 의식용으로 논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논다, 희롱하다. 그래서 입으로는 말을 뭐 섞는다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는 잡담, 내가 하는 어떤 일하고 관계없는 뭐 주저리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손으로는 쓸데없이 이제 손 가지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손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이 조금 이제 경망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손으로는 쓸데없이 이렇게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두 손을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으고 그래서 손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를 장난질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출, 들립, 문문, 지게호 10개 닫을 패 반드시 필 공손할 공.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문자는 상형자라 그랬고 자 여기 우리 보통 뭐 지게호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상형자로서 외장문 한쪽으로만 열고 닫는 이런 문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로 문이란 뜻도 있고 집이란 뜻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요거는 견으로 발음되면서 양손의 상형자입니다. 양손의 양손으로 이렇게 빗장을 여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이런 모양이 간략하게 이렇게 쓰인 글자인데 이것도 양손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 빗장산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문을 해놓고 옛날에 대문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빗장을 이제 가로지르고 그랬죠.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빗장을 이렇게 여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10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문에다가 제목 제자를 넣어 가지고 요거는 나무의 빗장을 갖다가 이렇게 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건다는 것은 문을 닫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닫을 패자가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살펴보면은 출립 문호, 그러니까 문 둘 다 외장 문이든 양쪽 문이든 문을 들고 날 때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는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해야 된다 이거죠. 문을 닫을 때 쾅쾅 거리면서 요란스럽게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리가 안 나게 조용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닫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화이부터
부도화의하고 부덕유순이니라. 자, 부도는 남편의 도리라는 얘기죠.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내의 덕은, 아내의 덕은 요건 이제 마음 씀씀이를 의미하는 거죠. 아내의 덕은 부드럽고 순정해야 된다 이거죠.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남편의 그 뜻에 잘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창 부수하고 가도 성의니라. 그래서 아비가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큰 소리 없이 집안이 가화만사성, 그래서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외유별하고 부부유혼이니라. 자, 안 사람은 요건 이제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죠? 바깥은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안과 바깥에 구별, 분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는 서로 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별 무의는 금수 지도니라. 이렇게 분별이 없고, 노와 남자와 여자의 분별이 없고, 또 의리가 없다 하면 금수나 할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부 지도는 만복 지원이니라.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 하면 그것이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부부 상경은 극결 위범이니라. 부부가 서로 공경하면 극결이라는 사람이 모범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사 친진이 담불경아리오. 내 몸은 어버이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앙이 성모하고 경이 현범이니라. 자, 성인의 법을 우러러 이제 보면서 따라야 하고, 현인의 법도 밝게 이렇게 이게 비추지니라.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본받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례 무시하고 비례 물청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비례 물론하고 비례 물동하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오불가장이며 욕불가족이니라. 거만함은 가히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거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의미겠죠. 또 욕심은 가히 따르지 아니하니라. 욕심을 한없이 끝없이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지불가만이며 낙불가극이니라. 뜻은 가히 가득 채우면 아니 되고, 즐거움도 끝까지 이렇게 다 누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불감습하고 서물건상하라. 춥다고 감히 옷을 껴입지 말고, 덥다고 치마를 걷지 말라. 의관숙정하고 용모단정하라. 자, 옷과 갓은 엄숙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이고, 얼굴 모습은 단정하고 장중하게 할지니라.
산덕 고지하고 연락 중흥하라. 떳떳한 큰 덕은 굳게 가지고 그렇다고 허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응해야 된다. 거처 필공하고 음식 신절하라. 거처 사는 곳에서는 항상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음식은 상가 절제해야 하느니라. 물립문중하고 물자방중하라. 문 가운데 서지 말고 방 가운데 앉지 말라. 행물만보하고 좌물의심하라. 행실 다닐 때는 거만하게 게으르게 걷지 말고 앉을 때는 몸을 어디 기대지 말라. 출원 고행하고 작사 모시니라. 말을 낼 때는 행할 것을 돌아다 보고 일을 지음에 처음을 꾀해야 하느니라. 엄필 충신하고 행필 정직하라.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바르고 곱게 하라. 구물 잡담하고 숨을 잡히하라. 입으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손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출입문호하고 개폐필공하라. 문을 들고 날 때에는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하라. 이상으로 오늘 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